충성 차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자, 오늘은 티지가 스펀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펀지 현상이 가정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테스트를 또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해봤는데 ABS 모듈이냐, 브레이크 마스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옛날에 그 우리 79회에 ABS 모드를 또 그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구분하는 방법을 고장 구분하는 방법을 쇠구슬을 넣어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잠깐 소개 올린 적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는 우리 정비사님들께서도 시운전 도중에 이건 ABS 모듈이야, 이거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야, 이건 하부 베어링에 유격이 심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구분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운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보기에 위험하려는 거는 모르지만 한적한 도로에서 한번 시도해 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 올릴게요. 자, 그러면 자동차에 타서 우리가 또 안전벨트 매고 시운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 핸들을 잡고 시운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잠깐 소개 올릴게요. 자, 우리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불량하다, 이런 판단의 기준이 또는 ABS 모듈이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가 직진 주행이나 코너를 둔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주차장에서 후진 이렇게 주차를 했다든지 혹은 한 직후에 이런 직후에가 있을 수 있죠. 운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브레이크 마스터가 불량하면 항상 주행이나 모든 그런 여건에서도 똑같이 스펀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네. 또 자동차가 정지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았다 또 놨다 하면 지금 현재 현상이 안 나오죠. 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라면 브레이크를 우리가 밟고 페달을 이렇게 깔짝깔짝 밟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움직여 주면 쑥 꺼지는 수가 많아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마스터 실린더가 불량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천천히 꽉 밟지 말고 천천히 밟고 있을 때 쑥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살살 이렇게 움직여주면 또 쑥쑥 내려가는 경우도 생겨요, 스펀지 현상이 나오면. ABS 모듈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지만 ABS 모듈이 이제 불량해서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초기 상태에서, 우리가 초기 상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직진 주행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첫째 조건이, 이거는 마스터 실린더가 양호하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코너를 돈다든지 회전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든지, 밟았을 때 쑥 들어간다든지, 또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나올 때, 또는 주차장에서 나올 때 핸들을 최대한 꺾어서 이렇게 회전할 때, 이럴 때 브레이크 페달에 쑥 들어간 경우에는 ABS 모듈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한적한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차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쑥 들어가는 경우는 허브 비어링 유격이 심해서 휠 실린더 캘리퍼를 이렇게 밀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세 가지 경우인데, 이 차의 자동차의 경우는 지금 그 ABS 모듈이냐 아니면은 브레이크 마스터냐 아니면은 허브 베어링 유격이 심하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현재 여러분과 시운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전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스폰지 현상이 안 나타나네요. 주행하면서 제가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 볼 건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페달이 쑥 들어간가 아니면 그대로 정상적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시운전해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엮어.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까요? 예, 이상 없습니다. 또 한번요. 예, 지금 시속 한 40km, 50km. 예,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정상. 또 한번 밟아볼게요. 정상,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쭉 가면서 일단 수의 반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가는가, 스펀지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타나는가.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약간 차가 움찔움찔하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고 있어요. 뒤에 차는 안 따라오고 밟아보고 있는데 브레이크 스펀지 현상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자, 느끼질 않, 나타나진 않네요. 신호대기. 만약에 ABS 모듈이 불량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도 나타나야 된 정상입니다. 그런데 초기 증상 때는 ABS 모듈일 경우에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또 브레이크 마스터 신자가 불량할 경우에는 현재 초기 증상이라도 지금 현재 나타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정속 주행할 때, 예, 평지를 그냥 반듯한 상태로 주행할 때, 약간 코너링 할 때, 이럴 때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브레이크를 지금 밟게 되게 되면 자동차가 그 주행을 할 때 네 바퀴 네 군데가 다 휠 스피드 센서가 있어가지고 바퀴 후 회전수를 검출하게 돼 있어요. 회전수가 동일한 회전수가 검출이 되게 되면 ABS는 쉽게 말해서 그냥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 지금 브레이크를 여러분 이렇게 밟아봐도 지금 내리막길이거든요. 밟아봐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U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U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파악을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나타나진 않죠. 있어. 여기가 U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U턴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예, 들어가 버립니다. 예, 깊숙이 들어가 버리죠? 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제 발 위치가 가속 페달보다 더 깊이 쑥이 들어가 있죠? 예, 다시 놔볼게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U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쑥 들어가 봅니다. 그러죠? 지금 현재 브레이크 페달이 악셀의 페달 이하로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밟았다가 놔볼게요. 예, 정상이죠? 다시. 예, 지금 현재 U턴 직후에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지그재그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차가 하나도 없고 한가한 도로니까 자, 이런 직후에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자, 평상시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그재그 운전 직후에, 지그재그 운전 직후에 또는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코너링을 서서히 돌았다든지 그런 후에 만약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스펀지 현상이 발생해서 쑥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은 허브 베어링이 유격이 생겨서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지그재그를 했을 때는
괜찮네요. 다시 한번 더 주행을 하면서 U턴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할 때, ABS 모드일 경우에는 U턴을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주차장에서 좌우 바퀴의 편차가 회전수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이 스펀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ABS 모드이다 판단하시고, 만약에 빠듯한 주행, 예를 들어서 직진 주행을 계속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직진 주행에서도 계속 나타난다. 이러면 ABS 모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브레이크 마스터신다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쑥 꺼져 들어가죠? 그렇죠? 예, 들어갔습니다. 다시 밟아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특히 내 차는 스펀지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비업소로 가보니까 ABS 모드일 것도 같고 마스터신일 수도 있겠지만 판단을 좀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79회에서 제가 마스터신더 유연을 끌어서 안에다 쇠구슬 넣어서 잠가서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올린 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사님들이나 또는 시청자분들이 시운전을 하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 참 답답하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U턴 직후랄지 회전하는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아보시면 브레이크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직진 주행에서도 계속적으로 브레이크 직진 주행이나 회전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간헐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쑥 들어간다. 이것은 마스터신다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내 차는 직진 주행에서는 많이 이상이 안 와. 그런데 오르막내리막길에도 이상이 안 와. 그런데 주차장에서 간헐적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U턴 헌 직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쑥 들어가. 그러면 ABS 모드일 확률이 거진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또 정비업소 가셔서 내 차는 회전한 직후랄지 이 현상을 자세히 알려주면 정확한 판단을 또 정비사님들이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에도 79회처럼 쇠구슬을 넣어서 또 테스트를 한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